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꽃 보러 왔습니다. 제 꽃밭 많이 궁금하시죠? 저물어가는 가을 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까 지금 아주 예쁘게 피고 있는 꽃들을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또 달려왔어요. 지금 메리골드 여기는 안 핀다 안 핀다 했던 꽃들이 마구 피어나고 있어요. 서로 뽐내려고 하듯이 내가 더 이뻐 내가 더 이뻐 하듯이 꽃들이 그냥 막 피고 있는데 지금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요렇게 얘는 호수예요. 호수로 이렇게 생겼어요. 메리골드가 호수로 됐는데 꽃이 굉장히 커요. 요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오렌지 색깔, 완전히 오렌지색인데 이렇게 겹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는 아이고 거미줄 있다. 여기 노란색인데 또 이렇게 겹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어머 종류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은하의 정원님이 보내준 씨앗으로 이렇게 심은 거거든요. 많이 이거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눠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씨앗 다 나눔 해고 없다 그랬더니 봄에 보내주셔가지고 심은 거거든요. 근데 또 요거 요런 것도 있어요. 요런 것도 있고 꽃 모양도 색깔도 아주 다양해요. 또 저쪽에는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완전히 아주 주홍 색깔? 빨강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진한 색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아 진짜 너무 예쁘죠? 저희 꽃밭 진짜 이거 메리골드 같지가 않아요. 꽃 색깔이 너무 진하니까 굉장합니다 아주. 근데 여기 지금 이제 맨 나중에 피기 시작하는 이런 애들은 이제 노란색 이렇게 겹이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쓰러지고서 키가 크니까 얘네들이 다 쓰러져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거든요. 다 쓰러져 있어요. 여기 다 누워서 이렇게 크는 거예요. 저 앞에도 그러고 여기도 다 누워서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아유 예뻐요. 진짜 저 멀리에서 이렇게 이 노란색이 존재감이 아주 뚜렷하답니다. 아주 엄청 이쁘죠. 백일홍도 이제 거의 근데 요렇게 잎이 파란 요런 줄기들은 계속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니까 얘네들은 설이 내릴 때까지 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 나무를 건들지만 않으면 얘네들은 계속 필 것 같아요. 이거 아주 얼굴이 굉장히 큰 요건 씨앗을 따로 꼭 받아야 되겠어요. 씨앗을 지금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계속 받으려면 비 오고 근데 또 받으려고 해보면 없어요. 씨앗이 없어. 아예 씨앗이 아예 없어가지고 제 눈에 씨앗이 안 보인답니다. 이거 보세요. 씨앗이 안 보여요. 이것도 얼굴이 굉장히 큰 백일홍이거든요. 얘도 힘든가 봐요. 휘어졌어요. 쓰러져 있어요. 극화보러 가요. 극화보러. 이거 봐요. 어제 이거 좀 진한 색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아 얘는 아니다. 얘는 저쪽에 있는 애랑 똑같고 아 여기 있다. 이거 보세요. 얘는 틀려요. 얘는 흰색 핑크색이 무늬가 없고 얘는 완전히 와인 색깔이에요. 와 진짜 제가 아침에 얘네들 묶어주느냐고 사진 영상 찍을 새가 없었어요. 또 바로 하다 말고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에는 여기 저쪽에 핀 거는 요런 거잖아요. 얘네들 삽목해서 키운 애들이라서 근데 요 아이는 완전히 와인 색깔이에요. 근데 얘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어디서 삽목을 한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분명히 얘는 삽목을 한 거예요. 얘는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는 애는 얘는 삽목을 한 건데 지금 나무가 아 맞다 얘는 삽목한 거라 저쪽에서 올라온 거 맞네요. 요거는 이건 작년에 삽목을 했나 올해 삽목을 했나 그건 모르겠고 근데 아무튼 두 가지가 이렇게 폈어요. 어제 안 그래도 은하의 정원님이 그 진한 거 응? 빨간 거 진한 거 그거 삽목 좀 많이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언니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얘 틀려요. 얘는 완전히 틀려요. 얘하고 완전히 다르죠. 지금 이렇게 저쪽에도 투톤으로 나오는 그 아이들이 다 요거거든요. 근데 희한해요. 저도 이거 작년에 그 송파에서 이거 그 교회 화단에 있는 거 순을 잘라다가 이렇게 삽목을 해서 키운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가봤어요. 거기는 꽃이 있나? 그랬더니 없어요. 이게 없는데 월동을 못한 것 같은데 얘는 월동을 했어요. 이거
작년에 삽목해서 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을 나고 이렇게 삽목둥이들이 이렇게 월동을 한 거예요. 월동을 제가 삽목을 좀 일찍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진짜 너무 예쁘죠. 진짜 예쁘다 말로 다 표현이 안 돼요. 진짜 환장하겠어요. 진짜 이게 눈에 아른거려 가지고 이게 지금 몇 그루가 저렇게 돼가지고 근데 나무가 꼭 한나무가 된 것처럼 이렇게 생겨버렸네요. 근데다가 그 옆에 이렇게 쑥부쟁이까지. 근데 구절초가 좀 늦게 나오는 것 같아요. 늦게 피고 있어요. 구절초는 생각보다. 여기도 쑥부쟁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쪽에 이것도 삽목한 거. 여기도 있잖아요. 얘랑 쟤랑 다르잖아요. 가까이서 보면 얘랑. 얘랑 쟤랑 달라요. 아, 저기 가까이 있다. 여기에 보면 얘는 이제 투톤으로 나오는 거, 저쪽에 지금 보여드린 거 그거랑 똑같고, 얘는 완전히 와인 색깔이에요. 진짜 다르네요. 저는 똑같은 애인 줄 알았는데 달라요. 얘도 이거 활짝 피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꽃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묶고 싶지가 않은데 또 쓰러져서 넓게 해가지고 한번 묶어줘 볼까요? 좀 너무 또 꽉 묶은 것 같은데 얘네들이 키가 커가지고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예뻐. 진짜 계속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쁜 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오래 저의 애를 태우면서 꽃이 피었나 봅니다. 아유 예뻐. 진짜 예쁘죠. 여기 쑥부쟁이. 요거는 핑크색인데 청아 쑥부쟁이는 청색깔이 나지 않나요? 요거는 좀 분홍분홍 하해서 요게 청아 쑥부쟁인가? 아무튼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진짜 예쁘죠. 요게 대박입니다. 요게 얘가 어디서 왔을까? 얘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런 색깔이 됐는지. 정말 신퉁방퉁합니다. 요거는 아마 오렌지색 구절초인 것 같아요. 요것도 삽목한 건데 삽목해서 월동한 애들 제가 조금씩 나와 있으면 옮겨올 때 또 갖다 심고 또 갖다 심고 이렇게 따로따로 다 심었더니 이거랑 얘랑 같은 애인 것 같아요. 오렌지색인 것 같아요. 오렌지색 구절초. 엄청 커졌어요. 지금 보세요. 이거 보세요. 한아름 됐어요. 예쁘룬에 있는 것처럼 얘도 한 해 묶고 나더니 한아름 됐어요. 작년 얘는 처음에 나올 때 심은 것 같아요. 제가 삽목을 하려면 좀 이게 나왔을 때 빨리 사서 심어야지 삽목을 할 수 있다고 제가 그러면서 그때 이거 심은 거거든요. 이거 4,000원짜리 한 포트 심은 건데 작년에 삽목도 많이 했는데 얘는 지금 한 포트 이렇게 옮겨오면서 이렇게 한 포트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밥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와가지고 한 겨울 나고 이렇게 밥이 많아진 거예요. 얘는 그냥 쓰러지는 대로 놔두려고 그냥 안 묶었어요. 지금 다 서 있으니까 안 묶었어요. 아유 보라색 아스타 이제 다 되어가네요. 뿌리는 멀쩡해서 꽃을 예쁘게 봤는데 이제 이 자리를 대신 이제 구절초가 또 꽃이 피어주겠죠. 일찍 핀 구절초들은 이렇게 이제 다 지고 있어요. 얘는 아직도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데 얘도 잎이 굉장히 많이 말랐는데 그래도 꽃이 계속 이렇게 간간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냥 놔두고 이제 요거 둥근잎 구절초는 왜 이런 데는 꽃대가 안 올라오죠? 원래 이런 건가요? 이렇게 나오는 데만 나오고 안 나오는 데는 안 나오는 건가요? 아니 같은 적인데 왜 얘만 키만 쑥 올라와서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 얘는 왜 그대로 얼음땡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도 구절초 하얀색 완전히 보라색이 됐어요. 연보라색. 요게 흰색인데 이제 다 지면서 이렇게 보랏빛으로 이렇게 빛을 내면서 가시고 있어요. 요거 분홍색은 이제 갔고 요거는 이제 늦게 올라온 거예요. 늦게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같이 심었는데도 확실히 먼저 피는 꽃들이 있고 나중에 이렇게 또 피는 꽃이 있네요. 요거는 보라색 제일 나중에 핀 거라서 요렇게 지금 피고 있습니다. 정말 예뻐요. 아스타 꽃도 진짜 매력이 있습니다. 아주 요 꽃잔디 엄청 몸이 커졌어요. 여름을 지나고 나더니 몸집이 엄청 커졌어요. 내년이면 여기에 꽃잔디가 이게 또 가득하지 않을까요? 이거? 아이고 벌개미치 꽃이 두 송이가 있네요. 이렇게. 아 자꾸 보고 싶은 국화꽃.
이렇게 예쁘니 제가 애타게 기다렸던 거죠. 요건 풀 같은데 요거는 쑥이다. 이건 쑥이야. 얘는 꽃이 아니에요. 풀이에요. 풀도 따라왔어요. 아우 예뻐. 둥근잎 구절초랑 국화가 이렇게 나란히 있네요. 작년에 아우 봐도 자꾸 보고 싶은 국화꽃 진짜 환장하겠어요. 너무 예뻐요. 진짜 실제로 보면 더 예쁜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둥근잎 구절초랑 이렇게 같이 나란히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둥근잎 구절초가 여기도 그렇게 안 올라오고 있어요. 꽃줄기가 올라와야 꽃이 피는 건데 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두 군데 있는데 이런 상태로 있고요. 아유 예쁘죠. 이렇게 있으니까 아우 예뻐. 여기는 또 청아 쑥부쟁이랑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여기가 너무 예뻐요. 이제 요 뒤에가 너무 예쁘답니다. 꽃들이 피어줘서. 여기도 흰색 아스타 이제 이런 거 꽃을 잘라주면 또 피워줄 것 같은데 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또 잘라줘 봐야 되겠네요. 꽃 계속 올라오게. 유홍초는 이제 가셨네요. 꽃이 안 보여요. 꽃이 있는데 간혹 하나씩 보이고 다 씨가 이제 씨로 다 이거 그거 될 텐데 엄청나겠어요. 내년엔 여기서 유홍초 엄청나게 올라올 것 같아요. 아이고 얼굴 큰 장미. 장미도 여기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꽃대가 오렌지색 장미. 이건 찔레 장미인 것 같은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예뻐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지금 여기에 무스카리가 있거든요. 얘네들이 또 올해 이렇게 올라왔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올라오니까 봄에 없던데 얘네 왜 이렇게 올라와요? 무스카리 원래 이렇게 올라와요? 환장하겠어요. 아주 찔레 장미. 얘도 삼색인지 흰색인지. 얘는 근데 색깔 하나밖에 못 봤는데 흰색인 것 같아요. 아이고 메리골드 미치겠다. 너무 예뻐서. 예뻐 예뻐 예뻐. 완전히 쟤는 빨강색 같은 메리골드. 이거 보실래요? 제가 화면 좀 줄여볼게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누워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백일홍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이거 이제 지금 이거 란타나는 환창입니다. 아주 란타나는 아주 끝없이 계속 꽃 피워주고 엄청나요. 아주 나무가 아주 그냥 이 나무들 여기다 진짜 하우스를 하나 져주고 싶을 정도로. 얘네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세상에 너무 예쁘죠. 이거 발렌타인 자스민도. 아이고 왕벌이 또 왔네요. 저 무슨 벌이라고 했는데 이름은 모르게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스타 데이지가 이렇게 몸집이 커졌어요.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이제 내년 봄에 꽃을 엄청히 많이 보여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미니 백일홍. 아유 미니 백일홍. 여기는 이제 늦게서 꽃이 피기 시작해서 얘네들이 되게 싱그럽죠. 여기는 이제 퇴색해 가고 있고 여기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예쁘게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요 앞에 메리골드 요것도 늦게서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어요. 구절초 분홍색 구절초. 여기도 이제 이게 이것도 청아 쑥부쟁인데 얘도 저기 꽃 핀 거랑 같을 것 같아요. 어머나 여기 찔레장미가 지금 꽃이 엄청 많이 올라오네요. 얘네들 얘 삼색 찔레인데 꽃이 엄청 올라와요. 이거 다 꽃몽오리가 장난 아니에요. 여기 우와 웬 꽃몽오리가 이렇게 많아. 지금 얘네들이 활동할 꽃이 한참 피워줄 때인가 봐요. 요거 가시 리스프쟁이. 얘 꽃이 참 예뻐요. 진짜 꽃이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요게 뭔지 알았어요. 이거 그거 좀작살나무. 이번에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게 얘랑 같더라고요. 그게 좀작살나무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얘네들 이름 뭐였지? 이름 생각이 안 난다. 노루오줌. 맞아. 여기 노루오줌. 빨간색이랑 그런 건데 노루오줌이고 요것도 수국인데 얘는 무슨 수국인지 모르겠어요. 얘는 노지월동 된다고 하는 수국이었는데 그리고 금개구 솔잎 금개구. 이파리가 이렇게 솔잎처럼 생겨서 솔잎 금개구. 아유 이거 보세요. 초코 코스모스도 몸집이 커졌고 우리 해국은 꽃을 못 볼 것 같아요. 올해는 해국 꽃을 못 볼 것 같아요. 버들 마편초. 아니 이거 뭐지? 붓들레아도 이렇게 지는 애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데 안 잘라줘가지고
잘라줄 새가 없어서 가위 들고 하면 다 잘라줘야 되겠어요. 마음먹고 잘라줘야지. 요 색깔도 볼수록 참 예쁘네요. 맨날 진한 색만 예쁘다 그랬는데 예뻐요. 예뻐. 얘도 예뻐요. 예뻐. 이거 보세요. 오렌지인지 레몬은 아닌 것 같아요. 레몬은 노란색이어야 되는데 귤인지 한라봉인지 좌우지간 이렇게 하나가 달려 있어요. 몇 개 달렸었는데 다 떨어지고 얘네들이 햇빛을 못 보고 숨겨져 있어가지고. 아, 여기 있다. 두 개다. 두 개. 여기 하나 또 있네. 두 개 있어요. 작년엔 네 개 달렸었는데 올해는 두 개가 있네요. 이거 만데빌라도 계속 꽃이 피고. 이거 보세요. 이거 청사처럼 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이제 여기 줄기 뻗어가면서 이제 여기 화분에서 이제 괜찮은가 봐요. 적응한 것 같아요. 이렇게 청사처럼 이렇게 꽃이 계속 맺히고 있습니다. 얼굴 큰 다알리야. 얘 보세요. 이거 한 송이. 와, 얘 진짜 얼굴이 내 얼굴만 하다니까요. 진짜. 요거는 적고 요거는 이제 요거랑 요거 두 개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여기 또 피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또 피고 있어요. 얘는 이제 잘라줘야지. 또 피고 있어요. 계속 피고 있습니다. 얘도 얼큰이에요. 얘도 얼굴 크네요. 요 줄기가. 여기 보세요. 여기 줄기가 요리 뻗어나가서. 어머, 웬일이야. 여기서도 피고 있네요. 얼굴 큰 대륜. 다알리야. 어머, 대박입니다. 아주. 분재 소국은 아직 안 피고 있어요. 계속. 요것도 안 피고 있고, 얘도 계속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요거. 아유, 예뻐. 진짜 너무 예쁘죠. 국화의 계절은 계절입니다. 요거, 대머루. 얘가 나무가 하나예요. 지금 이거 나눠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나눠주려고 이렇게 뿌리를 봤더니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이걸 나눠줄 수가 없고,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고민이 되고 갈등이 있답니다. 아주 그냥. 오늘도 이렇게 저희 꽃밭 꽃들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이거 보세요. 나비수국. 꽃이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 가지. 여기서 여기 보실래요? 이렇게. 여기 계속 올라와요. 여기도. 꽃 물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 하나도 또 제가 두 개잖아요. 두 개인데 얘도 꽃이 피고지고 계속. 요거는 이제 가지 함부로 만지지 않고 키워야 되겠어요. 요거 서양 동백인데 여기 화분에다 심어놨는데 화분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마음에 안 들어서 화분을 옮겨야 되겠어요. 이거 금가라가 이제 여기 새순이 올라오면서 또 꽃을 물고 있네요. 우리 고우님들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셨나요? 여기는 이제 먼저 꽃들이 펴가지고 조금 이제 저쪽 뒤에보다 좀 덜 풍성해요. 요거는 이제 피기 시작하는 요거 나무라서 확실히 얘도 굉장히 싱그럽죠. 그리고 요거 보세요. 메리골드가 이렇게 피고 있어요. 얘 왜 그래요? 이거 메리골드거든요. 변이가 생겼나봐요. 지금 요 나무 하나가 얘만 그래요. 여기만. 제가 여기 누르지도 않았는데 얘 왜 이렇게 크죠? 아무튼 저의 영상 보시면서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고님들도 남은 시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